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제목이 도둑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조선조 말에 홍기섭이라는 이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훔쳐갈 것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고 먹을 것을 찾아 소뚜껑을 열어보았으나 밥은 언제 해먹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도둑은 중얼거리기를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하고 가지고 있던 엽전 일곱 꾸러미를 솥에 넣고 달아났다. 홍기섭은 본시 집안이나 친척 또는 친구를 찾아보기를 좋아하였다. 도둑이 든 이튿날도 일찍 일어나 계집종에게 세순물을 떠놓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부엌으로 나간 계집종이 솥 안에 든 돈을 보고 소리쳐 말하기를 하늘이 도와 돈이 생겼으니 쌀과 나무와 고기를 사서 배불리 먹자고 하였다. 그도 주인을 따라 같이 굶주렸던 까닭이다. 그랬으나 홍기섭은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 도왔을 리 없고 누군가가 잘못 두고 간 것일 터이니 돌려줘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온종일 들어앉아 돈 임자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대문에는 돈을 찾아가라는 방을 써붙였다. 해가 저물자 뒷일이 궁금해진 도둑이 슬며시 찾아와 동정을 살폈다. 그런데 돈을 찾아가라는 방이 붙어있질 않는가? 도둑은 비록 도둑질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종을 불러 주인을 물었다. 그리고 안내를 하라고 하였다. 도둑은 홍기섭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어젯밤 돈은 자신이 놓고 간 것이니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면서 용서를 빌며 말하기를 오늘 비로소 참된 양반을 뵙는다 하고 홍기섭 밑에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홍기섭은 후에 관직에 오르고 손녀가 헌종 왕비가 되어 지체가 높아졌다. 도둑의 성은 유라고만 알려져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유군자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 일화는 대동기문에 전해지는 얘기인데 몇 번을 읽어도 또 읽고 싶은 얘기다. 몇 년 전에 인물전에 TV 드라마로 내보냈을 때 그때의 주인공이 한 말이 유행하였다. 민나 도로보 라고 한 말이 그것인데 이 말은 모두가 도둑이라는 일본어이다. 드라마 작가는 이 말을 통해서 오늘의 부도덕한 사회상을 찌르고 싶었던 것으로 짐작이 간다. 오랫동안의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바람으로 드러나는 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이 날마다 TV에 비친다. 아닌 게 아니라 민나 도로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부도덕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출세를 하고 그리고 재물을 모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모두 도둑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오늘에도 그런 상황임을 잘 풍자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고 도둑은 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문민정부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의 관심을 끈 것이 이른바 지도급 인사들의 재산 공개이다. 그 결과가 도둑질한 면을 드러내 보여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허탈케 한다. 서민들의 평생을 건 소망이 내 집 한 칸을 마련하는 일인데 그 꿈을 깨트린 것이 땅값 집값을 올려놓은 투기꾼들이다. 이런 바람을 일으킨 자들이 바로 지도급 인사로 드러나 국민들은 제목을 도둑 맞은 것으로 생각한다. 도둑에는 큰 도둑 있고 작은 도둑이 있다. 나라를 위한다느니 인민을 위한다느니 하면서 권력으로 민권을 빼앗아 큰 도둑질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의 도둑은 맞지 않으려 하면서도 정작 정신을 도둑맞는 일에는 느슨하다. 그런 일들로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어 신음 중이다. 존경받아야 할 부자가 떳떳하지 못한 세태, 도둑질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지도층, 홍기섭과 같은 공직자, 유군자와 같은 도둑이 있다면 그런 세상은 그래도 살맛이 나는 세상이 아닐까. 아, 이렇게 어느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야, 지금 시대에 홍기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라든가 지도층에는 없고요. 아마 가난한 사람한테 있을 겁니다. 왜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고 남의 거를 도둑질할 줄 모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자들 중에는 물론 열심히 살고 능력이 있고 정직하게 살 사람들도 부자가 있지만 사기를 쳐서 남의 등을 쳐서 그 다음에 아주 나쁜 방법으로 불법으로 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졸부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둑이 들어서 돈을 놓고 가면은 방을 붙이고 이 돈 찾아가라고 할 사람들이 정치인 중에는 없을 듯합니다. 아, 그런데요, 도둑하면은 이제 큰 도둑 작은 도둑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 뭐 작은 도둑이야 동서고금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있겠죠. 작은 도둑 이 큰 도둑 아 이것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처럼 큰 도둑이 많은 거는 제가 아마 역사에서도 없었을걸요. 요즘은 큰 도둑들이요 이천에 갈렸습니다. 큰 도둑 하면 이제 문재인 도둑이 있죠. 오죽하면 이제 술병까지 도둑질을 해갔는데 김정숙의 뭐 옷, 액세서리 이런 거 대통령 기록물에 가야 될 거 싹 다 털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큰 도둑. 또 이재명 도둑이 있죠. 우선 문재인 도둑을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났는데도 이제 그 봉황문이 있는
그 대통령 술 청와대에 남 두고 가야 할 술을 갖다가 그 대통령 기록관에 가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가져서 조국하고 처먹어놓고 그게 논란이 됐으면 그 또 사진 올리고 뭐 인스타인지 뭔지 그만하고 그래야지. 이것도 보세요. 반창고 주워 맞았는지 뭐 했는지 뭐 고양이가 핥혔는지 하여튼 반창고 한 사진을 또 올리고 이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또 많이 걱정하셨죠. 이러고 또 반창고 사진을 또 올렸어요. 공산책방에서. 이게 관종인지 벌에 쏘였다고 그랬는데 벌에 쏘였는지 부부싸움에다 주워 맞았는지 뭘 던져서 맞았는지 그거 알 게 뭡니까? 하여튼 이 큰 도둑 왜 도둑이라는지 아시죠? 아니 청와대에 있는 그 대통령 기록물 선물 받은 거 이거 도둑질한 거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도둑질을 했잖아요. 법을 도둑질했어요. 임기 말년에 자기 특권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경호원 숫자도 지가 임기 말년에 올려놓고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큰 도둑이죠. 그리고 북한에 갖다 도와주고 이적 도둑, 적을 이롭게 하는 도둑. 그리고서는 야, 이 고양이 가증스럽게 안고 무슨 아니 개 사료값 아까워서 개를 파양시킨 사람이 이게 또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 큰 도둑질 하면서 개 사료값을 아까워해요. 또 이재명 도둑 보세요. 여기 저 자유일보의 차명진 칼럼이 있는데요. 더러운 평화가 낫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더러운 평화가 더 낫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참 이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이완용이가 했던 말이에요. 그걸 또 어떤 정치인이 우파에서도 지적을 했더구만요. 이완용이가 한 말을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건 왜 북한에 설설 기는 더러운 꼴을 당하더라도 저 얻어맞지 않으면 그게 평화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그렸습니다. 차명진이. 김정은이가 아줌마에 이리 와보라. 이리 와봐. 그랬더니 밥그릇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못 본 척하고 그지꼴들하고 더러운 평화를 구걸을 하네요. 자기 부인 김혜경도 그지 구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미제에 부역한 자들 앞에 간판을 놓고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인데요. 큰 돈은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처먹고 국민들은 구걸을 해서 평화를 구걸하되는 겁니다. 지는 처먹고 지는 벌을 안 받으려고 터진 방탄을 그냥 당을 이용하고 법을 바꾸고 당원을 바꾸고 아주 국가를 그냥 이렇게 다 도둑질을 해놓고 국민들은 이 김정은의 폭력에 더럽게 구걸하자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도 구걸하자니. 그러니까 마누라인 김혜경이가 의리 없는 새끼, 의리 없는 XX 이렇게 누구더러 한 말일까요? 이재명한테 한 말이겠죠. 아, 큰 도둑들만 득을 대는 이 세상. 글을 올려주는 조선시대 도둑, 유도둑이죠. 유도둑의 멋진 행동과 그 홍기섭이라는 양반의 양심. 그립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있지만 정치권에 없다는 얘기. 있습니다. 서민들은. 그래서 서민인 거예요. 에이, 도둑놈들. 민나 도로보데스. 이 큰 도둑놈들아.